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에 이어서 격한 분노를 느끼는 코로나 레드, 또 절망감과 암담함까지 느끼는 코로나 블랙 등의 각종 신조어도 나와 있는데요.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이 단지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를 뛰어넘어서 분노까지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전문가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코로나 사태가 이제 1년이 넘어서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울 불안으로 나타나는 거는 코로나 블루라고 보고요. 분노나 화로 나타나는 경우는 코로나 레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데요. 이런 정인이 사건도 코로나 레드의 한 단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증가된 분노감이나 공격성이 취약한 아동들을 표적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노감이나 혐오감이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경계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네. 코로나 블루, 레드, 뭐 블랙 이런 이야기 해드렸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 대표적인 정신건강의학적인 증상들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지속되면 심각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사소한 일에 깜짝깜짝 놀라거나 사람을 피하는 회피 증상도 나타나는데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입니다.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닦고 쓸고 청결을 강조하는 강박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정신개발원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40%에서 50%, 말하자면 2명 중에 1명이 나타날 정도로 많이 나타났는데요. 외국 보고에서는 나보다도 오히려 가족이 감염될까 봐더 걱정하고 불안한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사람들끼리 거리를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울감, 소외감, 또 고립감,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 어떤 상황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제 사회적 고립이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동굴 속 생활처럼 이제 칩거 상태가 되면 공황 상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자살 사고도 나타납니다. 장기간 독방에 고립된 죄수들에서 헛것이 보이는 환각 증상이나 정신병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바이러스 방역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마음 방역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겨나는 그런 정신건강의학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네,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예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나 가족들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 질병관리청 지침에서도 하루에 2번 이상 SNS를 포함해서 주변과 연락하라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때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힘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실외 운동이 어려우면 스트레칭 같은 실내 운동이라도 반드시 지속해야 됩니다. 셋째는 취미 활동인데요. 영화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취미 활동을 적은 시간이라도 자주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분노감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심리 상담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